네. 여기는 실림역 근처고요. 이게 습기 때문에 뽀샤시 효과가 자동으로 생기네. 오늘 날이 많이 추워서 방은 작죠? 근데 여기는 지상층이고 전세 5천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은 안 되고 대신에 역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좀 깔끔하고 이게 건물 연식하고 연식이 깔끔하고 역에서 가까우니까 방 크기가 어떻겠어요? 클 수가 없죠. 크면은 더 비싸고. 그래서 지상층 전세 5천 자체가 깔끔한 건물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방 크기가 조금 작기 때문에 전세 5천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가격이 5천까지밖에 안 되고 역세권에 반지하는 싫다, 건물은 깔끔해야 된다 하면 저는 요 집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방이 더 넓어질 수 있으면 반지하로 가든지 역에서 조금 더 멀어지면 깔끔한 반지하도 5천 정도면 찾아볼 만은 해요. 근데 신림역에 많이 없어요. 신림역 근처. 그래서 월세도 가능해요. 월세도 500에 40, 그리고 반전세도 가능합니다. 20 나오고요. 여기 에어컨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쪽 벽에서 저쪽 옷장 있는 벽까지가 2m 60에서 70 사이에요. 그러니까 2m 20 나오니까 침대는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여기서 이 벽이 1m 30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더블을 넣으면 조금 튀어나올 것 같아요. 슈퍼싱글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슈퍼싱글까지 들어갈 것 같고, 제 거 다른 영상 집들하고 비교해보면 좀 작게 보일 수 있는데 신림역이 원래 좀 더 신대방역보단 비쌉니다. 좀 더 번화가고 좀 더 상업지고 땅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전세로 5천까지만 되고 신림역만 된다고 하면 저는 요 정도 보여줄 것 같아요. 이거 이상은 5천으로는 잘 안 나와서 6천 뭐 7천 돼야 좀 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세 5천으로 지상층 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방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시세인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집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5천 자체로 지상층이 신림역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